근데 전부 다 이런 인성 교육은 안 시키고 전부 다 뭐만 가지고 있냐면은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지금 가져와가지고 수평적 관계가 엄청나게 좋지 않냐. 평등사회 아이가 부장이 뭐가 있고 뭐 부하지관이 뭐가 있고 뭐 대표이사 회장님이 무슨 필요 있는 거냐. 우리는 전부 다 평등한 기업이다. 평등한 게 상대를 존중한 거라고 뭐 착각을 하는 거예요. 평등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부장 자리에 있으면 부장 자리에서 내가 평등한 거지. 여기서 계속 물으면 안 되고, 내가 이사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 거지. 왜?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갖춰가지고 내 신뢰를 갖춰주면요. 신뢰를 갖춘다는 게 바로 뭐냐면,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전부 다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내가 전부 다 신뢰하기 좋은 사람들이거든.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또 밀려가지고요. 이 사람이 부장에서 이사라고 해야 돼. 왜? 밑에 있던 과장이 인성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아가지고 너무 사람을 잘 대하다 보니까 기업이 막 엄청나게 경제가 잘 운영되네. 그러면 과장이 뭘로 가야 돼요? 실력이 좋다 보니까 다시 되게 내 부장 공부를 하러 올라가야 돼요. 그래서 단계별로 탁탁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했던 평등 사회가요. 수준 수만이 떠 되는 거예요. 서양에서 했던 말이라. 그럼 평등이란 말 어디서 나왔냐면 대한민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 평등이 없어요. 신분제에서 분명히 있어서 상하가. 근데 국제사회에서 평등하게 너무 좋다 보니까 선진국 사회에서 가정이 바로 평등사회예요. 근데 이 국제사회 가정, 이 논리와 문화, 이 평등사회가 대한민국에 와서 성공할 수 있냐, 성공한 게 아니에요. 왜? 적어도 풀지 못한 숙제를 갖다 전부 다 대한민국이 전부 다 숙제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평등사회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풀어봐야 되는데, 아, 수평적 관계가 엄청나게 좋다. 선진국에서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이태리가 전부 다 평등 사회를 지금 논하고 있었기 때문에, 우리 전부 다그 시스템을 다 가져와,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그게 맞느냐? 국제사회에서는 맞을 수 있어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맞아요. 내가 대한민국 항상 설명할 때, 홍익은 지도자 전부 다이 땅에 태어났다. 신중의 신들이 전부 다 홍익의 지도자라서 인류의 전부 다 평화시대를 만들려고 사람이기 때문에 신량이 엄청나게 큰 신들이거든. 이 신들한테 그냥 평등해라. 나도 평등하고 니도 평등하라. 절대 그래야 해. 왜? 처음 계실 때 전부 다 대장들이었거든. 그럼 대장들이 여기 왔는데 내가 내 군사를 만들고 내 팀을 만들고 내 조직을 만들고 내 자리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. 완장 참여는 그냥 막뭐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밑에 계속 밑에 있으면서 평등한 사회에 내가 이렇게 한다? 그건 국제사회에서는 맞아도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대한민국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성장 발전해야 돼. 그럼 내가 말단 상황부터 해가지고 뭐 과장, 부장, 이사, 대표, 회장까지도 정확하게 가야 돼요. 그러면은요, 내가 성장하는 바람에 이 회사도 성장한다 그랬잖아요. 이 회사가 성장하는 바람에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성장해요. 이 인류도 전부 다 같이 성장하게 돼 있거든. 그런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사회인데 전부 다 너도 나도 평등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.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 발전하지 말고 그냥 멈춰져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만족하자는 거죠. 이렇게 절대로 안 만들어놨다.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간이 전부 다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영역은 뭐냐면 전부 다한 단계 한 단계 전부 다 성장 발전해야 되는 거지. 내가 지기도 다 떼버리고 우리 사회는 전부 다 어떻게 저 평등 구조로 가니까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저 회사는 굉장히 사람을 존중한다고 뭔가 잘못된 잣대를 댔었는데 그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멈춰가지고 우리 더 이상 성장 발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용모양 요걸로 지내겠습니다라고 전부 다 자연에 충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이 머무면 되나요? 아니잖아요. 내가 과장이 돼서 부장이 돼야 되잖아. 부장이 됐으면 이사가 돼야 되는 거죠. 이사 때돈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사가 됐을 때는 그만큼 내가 성장 발전했으니까 이사 자리에서 내할 일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과장 자리에서 10년 동안 내가 30년 동안 과장 자리에 있다 그러면 니는 니 노력을 안 해가지고 인성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니 영혼의 신량을 끌어올리지 않다 보니까 맨날 고모양 고꼴 전부 다제 자리에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. 근데 내가 한 5년 내가 과장 생활 하다가 내가 노력해서 엄청난 신량이 좋아지면 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. 그러면 정확하게 부장으로 성장하죠. 부장으로 딱 성장해가지고 부장에서 딱한 5년 동안 공부했어요. 부장 공부를 딱 5년 마치고 나니까, 아, 이제는 자네 봤을 때 네가 부장 공부를 다 완성했네. 그러면 이제 이사 공부 좀 해야 되는 거죠. 이사로 올라가는 거예요. 이사로 갔는데도 이사 공부를 내가 바르게 했어요. 그럼 정확하게 이제 대표 자리에 가가지고 대표 자리에서 내가 마감을 하게끔 돼 있죠.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제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할까요? 내가 직장에서 계속 성장 발전해 가지고 내 영혼의 신량이 갖춘 사람이 대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학교를 내가 졸업했다면, 사회학교를. 그럼 이 사회 나와서 내가 정확하게 할 일이 있는 거죠. 근데 전부 다 30년 동안 전부 다 과장, 말단 과장하고 있다가 이제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아파트 한채딱 가지고 요거 가지고 나의 사주, 사회학교 정확하게 졸업하니까 사회 진출해가지고 그냥 요거 내가 어떻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장사 좀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쪽으로 딱 가면요. 니는 정확하게 자연히 누가 보냐면 사자를 정확하게 보내는데 사기꾼을 니한테 정확하게 보내가지고 그 전부 다니 퇴직금 전부 다이 사회에 다시 다 돌려. 왜? 니게 아니거든요.
이 사이가 전부 다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공부 비용을 전부 다 댄 건데 나중에 전부 다 빙당쳐가지고 전부 다 돈 좀 모아가지고 이거 집안집 사고 전부 다 장사한다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요. 장사시키려고 네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사회가 전부 다 그렇게 사회 경비를 대가면서 네를 갖다가 그 대표 자리까지 공부를 시키는 아니라는 거죠. 내가 뭐라냐면 이 사회는 전부 다 사회 학교예요. 직장 자체가 뭐냐 전부 다 사회 학교거든.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초교육을 받지만 이거는 학교고 일반 학교고 이 사회학교가 있어요. 30대에 진출해가 전부 다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학교에 접근하는 것 때문에 사회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회에서 뭐냐면 이 사회를 전부 다 운영하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공부를 지금 하라고 지금 보낸 거예요. 근데 지금 월급 받으면 삥 다쳐가지고 돈 모아놓고 나중에 퇴직하면 뭐 해야지. 나중에 퇴직하면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전부 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그 다음 퇴직금 마련해가지고 전부 다 장사하려고 닭집이라도 하려고 딱 계획을 딱 꾸미면요. 하나님이 착하게 하시고 나중에 되면요. 네가 딱 그때쯤 되면은 연금 받을 때 그때 되면 누가 딱 보내요? 사자를 착하게 보내가지고 네가 돈을 전부 다 사회를 다 돌려. 왜? 네 게 아니고 전부 다 사회가 네 전부 다 공부하는 경비를 대다라고 착하게 알려주게끔 돼 있죠. 그래서 기업은 사회학교예요. 이 사회학교에서 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. 내 인성을 갖춰가지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쫙 해야지만이 네가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지. 전부 다 부장으로 내가 30년, 대표이사로 전부 다 30년 이렇게 전부 다 학교를 졸업하면 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사회 나왔을 때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네가 전부 다 빚을 내줘가지고 전부 다 이 니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보람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. 근데 전부 다 숙변주 관계를 딱 머물러 있다. 인성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. 내 영혼의 신량을 팽창시킬 생각이 없다는 거라. 이런 사람이 잠시는 내가 과장이나 부장 자리에 맡을 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요.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착하게 자연히 내려가지고 저 제자리 돌려요. 그래서 요새 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. 귀농. 저 제주도. 어떤 섬에. 그죠. 어떤 좋은 별장에. 전부 다 뭐 하러 가면 전부 다 유배하러 가는 거예요. 왜? 사회학교를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. 이대요. 그래서 하물며 저 차원계에서도 이 우주의 법칙이 전부 다 수지적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3차원이 전부 다 다르게 운영될 것이냐 절대 안 해요. 이 3차원과 4차원은 동시에 공존해가지고 우주의 법칙을 전부 다 사회를 전부 다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논리와 상식으로 수평적 관계는 국제 질서에서 만들어낸 거지 그건 우주의 법칙이 아니에요. 우주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지고 30계단이 있으면 한 단계부터 해가 전부 다 30계단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요. 그래서 전부 다 사회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사회에 전부 다 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논리 사회를 갖다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. 그냥 숙변적 관계에서 우리는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국제사회 이 모델을 다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아, 저 삼성이라는 기업, LG라는 기업은 평등 사회고 사람을 엄청나게 평등하게 대하니까 저거는 굉장히 존중받는 사회라고 뭔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착각을 하는 게 아니, 그죠? 누구들은 평등하다는 것은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. 성장 발전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여기에 딱 안주한다. 안주하는 잠시는 안주할 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 쫙하게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. 그러면 대기업에 다했다 중견기업에 가야 되고 중견기업에 됐다 나중에 자영업 쫙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내가 사회학교에서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쫙하게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해가지고 네 가진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사회 제자리에 다 돌리게끔 돼 있다.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. 그런데 그냥 머물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? 그런 안주하도록 후조시대는 절대 하나님이 안 만들어내요. 계속 성장하면은 내가 밑에서, 그죠? 칠 일이 없어.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. 집에 딸지 많은 집에 언니가 시집 가야지 전부 다 우리가 시집 가야지 언니가 똥차가면 이거 시집 못 간다. 이거 똑같은 거예요. 내가 과장자리 있으면 부장자리로 가야 돼요. 부장자리 오래 있으면요. 밑에서 시기 질투가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를 모함해서 전부 다 나를 갖다 끌어내려요. 밑에 사람이 끌어내려요. 저 과장 저거 하나 때문에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저 과장 있는 바람에 승진을 내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냐. 그래서 밑도가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. 사회 선배가 지금 그 바에 진출했으면 빨리 네가 저 위로 승진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 가야 되는데 네가 맨날 거기 30일 있다 보니까 내가 갈 자리가 없다 아이가. 그래서 내가 힘들어진 게 뭐냐면 밑에서 시기 질투한 에너지에 딱 묻혀가지고 저 사람을 딱 모함해가지고 과장에서 쫙하게 내려오게끔 만들죠. 근데 과장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장 발전해가지고 내가 부장을 딱 갔으면요. 밑에 직원들이 박수 쳐줘요. 왜? 내가 갈 자리거든. 그럼 내가 후배가 갈 자리니까 저기 박수 쳐가지고 존중받으면서 내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부장 자리, 과장 자리, 뭐 대표 이사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요. 밑에서 정확하게 시기 질 때 불평불만한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내를 치게끔 돼 있어요. 뭔지는 모르지만 내려쳐. 내려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네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제 다시 내려왔나라고. 위로 못 가면 내려오는 길밖에 없죠.
위로 가면 계속 올라갈수록 자연이 도와줘요. 근데 위로 안 가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, 쫙 가게 자연이 내려주죠. 내려가지고 저 제자리 돌린다. 어디로? 네가 처음 태어났던 고향으로. 그래서 제주도고 지금 산속에 어디 가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많이 다니는 이유가 전부 다 유배당하고 있는 거죠. 공부 좀 하라고 이놈아.